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모세 이야기.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6장 22절에서 7장 7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은 집요하고 열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로에게서 구출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인물이 없을까요? 그 당시에는 모세의 형 아론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장로들도 있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왜 모세여야만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몇 번씩이나 거절하고 못하겠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애굽 땅에 와서조차도 모세는 완악한 애굽 왕과 노동에 찌들어 마음이 다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기 위해 모세의 족보까지 들추어내면서 모세가 정통성과 당위성을 가지도록 격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족보를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을 못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어찌 바로가 자기의 말을 듣겠느냐고 하나님에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시고 열불이 나실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 구절은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날들이 지나갔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27절까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실망하여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이 어느 정도 지나간 후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모세는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서 잠깐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하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변명과 불안과 초조함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득과 회유, 그리고 강력한 후원을 약속하시면서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어떤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망을 그의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셔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해 빠진 인간에게 사정을 하시고 회유를 하시고 얼르고 달래서 일을 시키실까요? 강제로라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열정과 인간의 열정이 함께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과 일치되어서 행해질 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다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역시 되풀이되는 변명을 합니다. 나는 이미 두란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미 두란 자. Uncircumcised lips. 이미 둔하다는 말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왜 모세는 자신의 입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교도 작가들은 모세가 말이 느리고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엄살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달면가가 아니고 웅변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매우 노골적으로 할례받지 못한 입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할례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미디안에서 나올 때 아들의 포피를 배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입술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큰 허물과 죄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의 매우 중요한 표징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 앞에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단지 말을 능숙하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임무가 얼마나 막중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자
자신의 무능함과 허물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능함과 허물이 큰 짐으로 지워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실제로 애굽 40년과 미디안 40년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주제에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족보는 모세에게 자랑스러운 자존감과 정통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 자신의 80년 세월을 더욱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입술, 허물 많고 죄 많은 입이라고 자신을 비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통성과 순혈주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가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바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무가치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오만한 자이며 오만한 자를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변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을 갖추기 위함일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없고 자격이 없다고 반복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격려와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은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부자가 스스로 낮아져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교만한 부자를 낮추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구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후에 모세는 홍해를 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낮아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앞에 다시 나서기 전까지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 각 절마다 주어가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하겠다고 하신 목록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모세가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에게 신처럼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권력과 권위, 영광의 존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바로 위에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명령에 순종하면 바로의 권세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세상에서 신적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표적을 행하는 자들을 신이라고 부르고 신처럼 떠받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진짜 신은 아니지만 귀신과 헛것을 신으로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는 정말 신처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바로에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를 신처럼 여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기적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영계에는 가장 위에 여호와 하나님에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마귀와 귀신들, 악한 영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인간계에는 마귀를 빙자한 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마귀의 역을 받은 마술사들이 두려워하는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성도가 동네에서 구슬 하는데 지나가다가 잠깐 서서 굿하는 것을 보면서 혼잣말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무당이 펄쩍펄쩍 뛰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떠나달라고 했답니다. 가능한 일이며 무당도 벌벌 떠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신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그 땅에서 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신 후에 바로가 모세에게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달라고 통사정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바로가 강해서 강퍅하고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를 벌하시기 위해서 완악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악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악행을 벌하시기 위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해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하면 두렵지만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주장하신다고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악한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애굽 왕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때까지 무서운 재앙과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내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할 것이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은 장자 재앙으로 되어졌습니다. 장자 재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후의 재앙이며 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의 시작이며 구원의 증표입니다. 왜냐하면 장자 재앙은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살리셨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바로를 벌주시고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지막 날 세상이 심판을 받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그날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